네, 수요일 오늘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슈를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에서 최근 경기 부양책 법안을 통과해서 많은 국민들이 1,400달러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첫 번째 정치적 승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대선 캠페인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기 부양책을 드디어 통과시켰습니다. 네. 특히 이제 1,400달러 지원금은요, 총 2,000달러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600달러가 통과가 되어서 지불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1,400달러가 이제 통과가 되어서 총 2,000달러의 그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요,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뭐 한쪽으로 계속 몰고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서 1,400달러에 받을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을 수정을 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뭐 개인소득 8만 달러, 그리고 커플이 있을 경우에는 16만 달러 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화당 쪽에서는 한 명도 이번 법안의 찬성표를 동참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법안을 미국 국민이 75%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90%가 찬성을 하고 있고,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59%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있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영부인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 이제 미국 커뮤니티를 가서 국민들에게 이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소통하는 이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번 그 경기 부양책은 이제 국민들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큰 첫 정치적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바이든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백신의 공급 속도도 지금 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50여일이 지났는데요.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이후에 본인이 이제 100일 안에 경기 부양책과 백신 1억 회 접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거를 검토해 보면 존슨앤존슨 이제 백신도 1억 개를 추가 구입을 하였고, 그리고 파이저나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을 다 합해 보면 거의 뭐 8억 개의 백신을 미국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현재 이제 1억 회 접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재 1억 1천 회가 벌써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미국인 뭐 21.7%는 첫 백신 도수를 벌써 맞아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른 국가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유럽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퍼센티지가 11%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시아나 뭐 다른 국가들을 보면 더 낮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미국은 빠른 속도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경기 부양책도 통과를 시켜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제 여론 조사를 보면 최근에 53%라는 높은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미국의 안정적인 리더십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대응책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현재 많은 분들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코로나19 수치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의 뭐 프랑스나 이탈리 이런 국가들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 번째 웨이브가 다시 찾아왔다라고 해서 락다운으로 들어갔는데 네. 오히려 미국은 더 빨리 오프닝 속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이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는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중남미 출신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이민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마 이것이 이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대응책 이어서 가장 큰 이제 테스트로 바이든 정부에게 이제 올라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국경에 미국 국경에 이제 특히 서류 미비자 이제 청소년들이 네. 미성년자들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 상황은 지금에서 큰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그 대통령 때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크게 뭐 변화가 없이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잠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대적인 이민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뭐 큰 성과 없이 이민 개혁 큰 성과 없이 이제 퇴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이유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약속했기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한인분들이 저와 이제 대화를 했을 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뭐 서류 미비자들에게 뭐 합법 체류 신분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뭐 국경에 몰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저는 그것과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1,100만에 이제 서류 미비자들에게 이제 합법 체류 신분을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뭐 주겠다고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서류 미비자 100%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뭐 신원조사, 그 다음에 세금 납세와 다른 기준을 다 이제 팔로우를 하면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법안 기준 시점은 올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지금 뭐 지난주에 뭐 지난달에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서 들어왔다고 해도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분들에게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 혜택은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뭐 상원, 연방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 그 다음에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장악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지금 모든 법안들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뭐 모든 뭐 서류 미비자들에게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여러 가지 이런 그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러한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마도 이제 경기 부양책 모멘텀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다음 법안은 이민 개혁 법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달 28일이었죠. 보수정치행동회의 CPAC 공화당 컨퍼런스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뒤에 출마 가능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CPAC 컨퍼런스에서 이제 퇴임 39일 만에 이제 첫 공식 연설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뭐 한 달도 조금 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이 공식 석상에 나와서 현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을 본다면 계산을 한다면 확실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뒤에 있을 대선에 확실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측근들이죠. 전직 뭐 장관이나 보좌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월 6일 연방의회 그 사태 이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많은 이런 보좌관들이 굉장히 말을 아끼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어요. 워낙 또 뭐 미디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연방의회 반란 사태 장면을 보고 분노했기 때문에
조용하고 있다가 사실상 시간이 조금 흐르자 어느 정도 잊혀졌을 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측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뭐 카일리 맥케네니 전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또 박스뉴스와도 이제 정치 전문 해설자로 이제 새롭게 계약을 체결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인터뷰에서 다른 공화당 후보가 나와도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 또한 최근에는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출마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기 네,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년 뒤에 큰 문제가 없다면 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난해 이제 대선을 치렀고 이제 올해 한 해는 쉬고 내년에는 또 다시 선거가 벌어집니다. 이제 중간 선거가 벌어지겠는데 이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벌써 앞으로 민주당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좀 있거든요. 새롭게 당선된 물론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텀이 2년이기 때문에 거의 당선되자마자 재선 캠페인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한 6개월에서 많으면 1년 정도는 그냥 그 정권에 그냥 일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사실상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워낙 또 치열했고 그리고 여러 이제 경합주 그리고 특히 이곳 오렌지 카운티만 봐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후보들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공화당 쪽에선 걱정해야 될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죠. 추구하는 공화당의 정책을 가야 되는지 또한 민주당에서는 극진보 또한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이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있지만 사실상 벌써부터 중간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요, 항상 이제 백악관을 컨트롤하고 있는 당이 이제 중간 선거에서는 이제 패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물론 뭐 아직 뭐 1년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민주당의 어드밴티지가 조금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공화당의 리더로 남아 있지만 그분을 지지하는 세력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밀고 나간다면 그 2016년도에 그 스윙보트 역할을 했던 무소속인 유권자들과 조금 그 중도 성향인 유권자들이 다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할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 바이든 조금 더 중도 성향이 강한 민주당 그 성향을 조금 더 투표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치열한 박빙의 승부가 예상은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선거에서도 이제 연방 하원도 계속 민주당 그리고 상원도 민주당 그리고 백악관도 민주당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